우리 국민들께서 가지는 의문은 이런 것입니다. 당연히 범야권이던 또는 진보 세력이던 크고 작은 잘못이 있을 수 있습니다. 때론 수사도 받아야 되고 때론 기소받아서 처벌되는 경우도 있었고 처벌받아야 되는 일도 있습니다. 하지만 윤석열 이 한동훈 정치검찰 특수의 집단 또는 정치검찰 일당은 본인들이 저지르는 엄청난 불법은 단 한 번도 인정도 안 하고 사과도 안 하고 기소도 처벌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심지어 본인들의 비리뿐만이 아닙니다. 이정섭의 처남, 한동훈의 처남, 윤석열의 처남 등은 다 범죄를 은폐했거나 또는 수사를 아예 하지 않았거나 또는 심지어 그렇게 휴대폰도 뺏어서 압수수색해서 휴대폰부터 탈탈 털던 정치검찰들이 윤석열의 처남에 대해서는 휴대폰 압수수색 영장을 세 번이나 기각했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상식에 맞지 않고 균형에 맞지 않습니다. 범야권이나 진보 세력에서도 잘못한 것이 있으면 죄는 처벌받는다 생각합니다만 없는 죄도 있는 것으로 조작하거나 무혐의 처분에도 국민적 상식으로도 크게 벗어나지 않는 것을 억지로 정치 기소를 한다거나 또는 티켓 같은 잘못도 태산으로 이렇게 변모시켜서 본인들 말로도 수사권을 악용하면 깡패지 그게 검사냐라고 해놓고는 실제로는 수사권을 악용하고 남용해서 그 과정에서 못된 짓거리만 배워가지고 있지도 않은 피의사실을 있는 것처럼 허위사실을 조작을 하고 일, 두 번째 그 허위사실을 마치 중단 피의사실인 것처럼 마구 공표로 하고 또는 티끌 같은 피의사실이라도 태산처럼 과장해서 공표로 하고 엄연히 금지되어 있는 피의사실 공표 조치를 마구 자신들의 정치질에 악용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재명 대표의 수사에서 김혜영 여사 관련 사건의 수사에서 그리고 김용 정진상 씨 관련 수사에서 대표적으로 드러난 잘못입니다. 압수수색을 400번 가까이 자행한 것뿐만 아니라 무혐의 처분에도 충분한 것들을 끝까지 죽을 때까지 수사를 하고 그 과정에서 끊임없이 없던 것도 있는 것처럼 공표하고 조작하고 뭔가를 그래도 보도를 하려고 하는 기자님들을 악용해서 언론사를 악용해서 자신들의 정책 야욕을 추구하는 거 이거야말로 이제 우리 국민들께서 가장 정치검찰에 대해서 분노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모든 여론자를 종합해보면 있지도 않은 운동권 특혜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정치검찰의 특혜와 정치검찰의 카르텔이 가장 큰 문제라는 게 저는 대다수 국민들의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민생경제연구소도 이 정치검찰의 카르텔, 정치검찰의 특혜, 이 정치검찰 권력남용을 뿌리 뽑지 않고서는 한국 사회가 한국 정치가 절대 정상화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정치검찰 일당들은 범야권과 진보세력에 있지도 않은 죄를 있는 것처럼 조작하고 티끌도 태산으로 과장 조작하고 또 그것을 가공해서 기가 막히게 언론사나 기자들에게 몰래 뿌리면서 마치 단독이나 특종이라도 되는 것처럼 악용해서 정치에 개입하고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사건이 불법 고발 사주 사건이었고 이번에 김용 전 부원장 사건도 그 연장선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매주 강두권님과 함께 그동안 윤석열 한동훈 집단의 불법과 비리에 대해서 폭로하고 수사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중대한 그자들의 본부장과 비리 본인 부인 장모 가족 전체가 동원된 비리 한동훈 장관이 딸이 200만 원이나 앱을 사가지고 그것을 불법으로 제출한 그래서 상까지 받은 비리 수사했다는 소식 들어보셨습니까? 그거에 대해서 반성하는 거 들어보셨습니까? 입만 열면 야당과 야당 지도자들, 전현 지도자들의 모욕과 조롱으로 바쁜 사람들이 본인들이 저지른 커다란 과에 대해서는 단 한 번도 인정도 사과도 하지 않고 오히려 정치를 극단적인 대결과 갈등과 불신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예, 윤석열 정치검찰 일당의 이 사건 조작 그리고 수시로 불법을 저지른 거 반드시 단죄받을 날이 올 것입니다. 민생경영부도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제가 한마디만 덧붙이면요. 여러분 이 피고발인 강백신이 가장 핵심적인 윤석열 한동훈 정치검찰의 행동 대장 또는 똘마니쯤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사람들을 앞세워서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 김혜경 여사님, 그다음에 김용 전 부원장님, 정진상 전 정무시장님 등 수사하는 분들 보면요. 전부 다 윤석열 한동훈의 가장 앞잡이들, 똘마니들, 정치검찰 일당의 핵심들을 배치합니다.
왜? 그렇게 해서 정치짓 하고 피사실 마구 공표하고 없는 사실도 있는 사실로 조작해서 그걸 잘 윤석열 한동훈이 한 것처럼 잘 배워서 할 수 있는 애들인 것이죠. 사람들인 것이죠. 이번에도 강백신이 딱 그 앞장서서 이 짓을 하신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 오동훈 변호사님, 김성희 변호사님, 김경 변호사님 등이 딱 포착해서 잘 고발해 주신 것 같아서 저희들은 검찰을 감시하는 시민사 일원으로도 또 유권자의 한 명으로서도 굉장히 감사드립니다. 이런 피사실 공표 같은 불법을 수시로 일삼는 집단이 되다 보니까 대선 전에, 지난 총선 전에 불법 고발 사주 같은 엄청난 정치 공작을 그것도 대검, 윤석열 검찰총장 바로 직계, 손준성, 이몽석, 성상욱 등 그것도 한두 명이 아니라 여러 명이 조직적으로 정치 공작을 하는 짓까지 하는 것입니다. 작은 불법을 해도 아무 문제가 안 되니까 아무리 제가 지적해도 그걸로 처벌도 안 받으니까 아예 불법 고발 사주까지 하고 더 나아가 대놓고 선거 개입까지 검찰 집단이 자행하는 사실상 지금도 윤석열 한동훈의 하명을 받아서 이번에 김혜영 의사를 7만원 사건으로 기소한 것도 이거 정치 공작 선거 개입 아닙니까? 총선 앞두고 김건희 리스크로 온 나라가 들끓으니까 온 국민 분노하니까 아닙니다. 여기 7만원을 잘못 쓴 김혜경도 있습니다. 그래서 불법이 심합니다. 기소합니다. 이런 짓 하는 거 아닙니까? 정말 황당한 일이죠. 저는 국민 여러분들께서 이번에 이 7만원짜리 기소로 더 큰 정치검찰에 대한 분노와 또 경악, 그래서 이번 총선 때 더 큰 심판을 해주실 것을 믿습니다.